전통시장.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충청남도 태양군에 위치한 태양 서부시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프닝을 혼자 하려니까 뭔가 좀 외롭고 쓸쓸한데요. 저와 함께할 짝꿍 어디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한번 해주세요. 힘내라 전통시장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뚫었다람쥐 왔다야 강현입니다. 그냥 착하면 착하고 알아야지. 한 번이라도 알아줘. 사랑의 정답은 없어도 내 답은 알아줘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전통시장에서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전통시장의 볼거리, 즐길거리, 자랑거리, 먹거리 제가 앞으로 왔다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부터 그냥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네! 태양 서부시장 속으로 출발! 새 짝꿍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나들이 기대해주세요. 효씨, 네? 이름표에 트롯 다람쥐라고 써있네요. 제 별명이에요. 제가 좀 다람쥐 좀 닮았거든요. 아, 이거 상상이 안 가는데요? 보여드릴까요? 네. 깜찍한 게 똑같네요. 순간 다람쥐인 줄 알고 도토리 질 뻔했습니다. 주세요! 냥냥냥냥. 아, 이게 트롯 다람쥐가 부르는 트롯은 또 어떤 느낌인지 궁금한데요? 들려드릴까요? 좋죠. 그냥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한두 번씩도 아니고. 어우, 좋아. 야, 귀에 쏙쏙 박히는데요. 아, 정말요? 앞으로 이 전통시장의 척척박사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기대해주세요. 척척. 앞으로 컷. 자,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 우리 이쁜이도 왔네. 아이고, 추운데 뭐 하세요, 여기서? 아, 내가 여기서 쓰에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국물 좀 잠수시라고 해놓고 왔은 게 잠수과시요. 어머니, 내 고향 6시 아니고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 다 들어갔으면 됐죠. 네, 전통시장 응원에 힘을 더하기 위해 사장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은 직접 뽑은 면발에 태안 바지락을 듬뿍 넣고 끓인 바지락 칼국수. 하지만 사장님의 인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식기 전에 맛을 봐야겠죠. 따끈할 때 후후부로 바로 먹어봤습니다. 아니, 면발이 엄청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국물이 진짜 너무 진해요. 빨리 드셔보세요. 저는 혜연 씨가 또 이렇게 맛있게 면을 드셨으니까 저는 색다르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바지락이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가능한 수저 위에 바지락 탑쌓기! 쫄깃함이 예술입니다. 야, 이 바지락을 저희 통째로 이렇게 한 숟갈 딱 먹으니까요. 이 바다 소리가 그냥 파도 소리가 그냥 들리네. 바지락이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 바지락의 락자가 즐거운 락자였네. 이 맛이 기가 막힙니다. 맛도 가격도 정말 왔다야. 단돈 3,000원에 즐겨보세요. 3,000원이요? 얼마 드셨어요? 99년도 했으니까 23년차? 그러면 어머니 그 칼국수 장사 23년 동안 해오셨고. 예. 그 전에는 뭐 다른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 예, 농사 짓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으셨어요? 예. 아, 농사 힘들잖아요, 농사. 무슨 농사를 지으셨어요, 어머니? 표농사, 보리농사. 옛날에 이제 저희 시대 때는 보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예, 보리 농사. 그 지키셔서 나온 거지, 뭐. 혹시 그 어머니, 부모님께서도 농사를 지으셨나요? 친정. 친정. 그래, 예, 예. 아, 그럼 어릴 때부터 부모님 고생하시는 모습 다 보셨겠네요. 그 우리가 또 딸만 또 넷이라 오빠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엄마 나무, 초원에서 나무 이렇게 나무 해야 떼고 살지. 재고살이. 엄마 추천하면서 나무 하는 거. 최고 싫은 게 그게 나. 아니, 이런 무거운 나무 같은 건 아버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가 나 3살 때, 3살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 일찍 돌아가셨네요. 아버지 얼굴도 몰라. 일찍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얼굴 좀 얼쩐하게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럼 우리 아버지 좀 한 번만 봤으면 원도 굴뚝고. 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엄청 우리 엄마 엄청 고생하셨지요. 그 나무.
나무에서. 그 어머니께서 나무도 둘이가 엄마고 나고 둘이가 그 산에 가서 산에 가서 이고. 아, 그럼 어머니 그럼 몇 살 때부터 그 나무를 해오신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래. 중학교. 중학교 안 나오지. 중학교 우리가 있어. 우리 엄마가 돈이나 있었나. 중학교 딱 못 나왔지. 더 이게 공부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지금도 꿈을 꾸면 책상에서 공부하는 꿈. 아. 지금도 깨보면 꿈이고. 나는 애들이 뭐가 하고 싶으냐고 묻더라고요. 네네네. 나는 아버지하고 하얀 카라에다가 교복 입고 한번 사진을 찍어보는 게 소원이다. 아이고. 가난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 마음을 잘 알아준 자녀들 덕에 그렇게나마 교복의 한을 푸셨답니다. 찍으셨네요. 오늘 어머님 그 보릿고개 시절 얘기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는데 그 보릿고개를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좋죠. 그때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적은 높이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나는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유, 어머니, 저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유. 어머니, 지금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 좀 오래오래 우리 아버님과 건강하게 이 시장에서 그냥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혜연 씨, 네. 저희가 또 충청남도 태양군에 와 있잖아요. 네. 이 태양하면 또 유명한 게 뭡니까? 이 바다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신명나게, 힘차게, 활기차게, 활기차게 소개 시켜드릴까요? 네, 좋아요. 자, 갑니다.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태안에 오면 쭈꾸미도 있고, 붕장화도 있고, 새조개도 있고. 꽃게, 새우, 오락가지, 오락장, 오, 잘하는데요? 아, 두 분 잘 맞네요. 곤잘레스 나와라. 뚝딱, 오브. 어머니,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곤잘레스를 시키시죠. 곤잘레스 개인기를 보죠. 맛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 아무리 그 맛있는 걸 준다고 해도 제가 뭐 아무 데서 에반가따 루리엔 타이키가스 간자르르스 라따 라따 아라따. 오, 너무 좋아요. 아유, 최고. 더 맛있는 거 나옵니까? 그럼요. 앞장서시죠, 아버님. 아, 따라오시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어? 여기가 바로 제 가게입니다. 아, 여기 아버님? 예, 제가 바로 맛있는 걸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음식의 정체. 태안의 특산물, 생강을 넣어 맛과 건강 모두 잡은 간식이라는데요. 아기자기, 향기 정말 귀엽죠. 도깨비 방망이 빵이랍니다. 취향에 따라 골라먹는 재미까지 있는데요. 하나씩 야무지게 골라봤습니다. 저는 팥이 들어있는 빵을 먹겠습니다. 저는 소세지 빵을 먹겠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태안 서부시장의 도깨비 방망이 빵. 맛 궁금하시죠? 일단은 빵이 그냥 부드럽고 촉촉하고요. 그 안에 달달한 팥이 딱 들어있는데 아니 그 안에도 이 호두까지 씹는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약간 미니 핫도그 먹는 맛이었어요. 뭔가 식감도 좋고 달달했다가 짭조름했다가 달달했다가 짭조름했다가 반짠반짠의 조화가 아주 좋아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이 태안 서부시장 쫙쫙 한번 보시고 여기는 휴게소로 꼭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사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간식으로 제격인 도깨비 방망이 빵. 저 혜연이도 추천해요.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맛봤으니까 혜연 씨, 사장님을 위해서 멋진 노래 한 곡 해주시죠. 어, 그러면 우리 사장님 네 도깨비 방망이 빵이 빵 중에 왓다인 빵 되시라고 제 노래 왓다야 개사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엄마 왓다야 왓다야 도깨비 방망이 빵 좋아. 태안 서부시장 맛있는 빵은 정말 왔다야. 아오. 오.
사장님 어떠세요? 왔다야. 사장님도 왔다야. 아, 우리 사장님 거기 대박 나시라고 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도깨비 방망이 빵 대박 나라. 뚝딱. 선배님, 저 오늘 처음 시장 나왔는데 그거 안 하나요? 어? 뭐야? 전통시장 에너지 있잖아요. 오, 그것도 많이 오셨나요? 그럼요. 오늘 제가 첫 촬영인 만큼 네. 전통시장 에너지를 선배님 성함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 영광입니다. 그럼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송. 송구하오나 소인 아래 말씀이 있사옵니다. 오, 이거 강내관이 왔는가. 준. 준근 선배님과 함께라면. 근? 근심을 털어놓고 전통시장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전통시장 차차차. 아오 아주 훌륭하구만 강내관. 어, 감사드립니다. 태안 씨. 태안은 웬일이요? 어서 오시오. 야 웬일이야 태안은. 우리 사장님. 네. 아이고 저기 태안 씨 팬인가봐요. 진짜요? 우리 이쁜이 진짜 이뻐버려. 아이고 저 아버님 여기도 좀 보고 얘기하세요. 아 쓸데없는 해 말어. 이쁜이밖에 안 보여. 어 근데 그나저나 아버님 어떤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건어물 가게인데 이것저것 다 팝니다. 오. 아이고 종류가 정말 많네요. 네. 요즘 건어물 중에 제일 맛있는 거 하나 맛보여드릴까요? 사장님 가게의 자랑이자 태양군의 자랑, 갯벌의 모양 감태입니다. 두 가지를 섞은 사장님의 비법 기름과 소금을 넣어 구워낸 감태 맛은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윤기가 짜르르르 흐르는 겨울철 별미, 요즘이 아주 맛있을 때랍니다. 특히 이렇게 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일품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방송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찐으로 신세계를 맛봤어요. 그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 이 감태가 입안을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제 마음을 감태버렸어요. 택배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 사장님이 감태 장사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오, 아, 그럼 이전에 무슨 일 하셨습니까? 식당에 있습니다. 식당이요? 예. 어떤 식당이요? 삼겹살집이요. 아, 삼겹살. 그것도 맛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그 삼겹살에다 감태를 이렇게 싸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맞아. 머리 진짜 좋네. 아,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 한 디야? 쓰다듬어 주세요. 오늘 삼겹살집 하시다가 왜 이렇게 전향을 하신 거예요? 많이 좀 아팠어요. 아이고, 어디가 아프셨어요, 아버님? 안 좋은 병. 어떤? 갑상선암에 걸렸었어요. 아이고. 전이가 한 서너 군데 돼가지고 처음에 암 발견되고서 네. 병원을 수술을 하는데 혼자 갔어요. 혼자서요? 예. 아니 왜 혼자 가셨어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이제 또 식당을 해야 아이고. 되니까 저녁 9시 되는데 보호자를 찾더라고 병원에서. 왜 찾냐니까 사인을 해야 수술을 한대요. 그 밤에 형님들 인천 사시는 형님들 불러다가 사인을 했어요. 아버님 그러면 그 수술을 받으면 치료가 거의 다 되는 건가요? 금방 된 게 아니라 그 완치 받는 과정에 방사선 치료도 있을 거고 그 과정이 한 5년 걸리더라고요. 아, 5년이나 걸려요? 예예. 예. 그럼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완치 반영 받으신 거예요? 네. 5년 만에 완치 반영 받았습니다. 다행이시네요. 길고 고되게만 느껴졌던 시간이었지만 가족들이 늘 함께해준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저 아까부터 계속 혜연 씨 팬이라고 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네. 애교 한번 발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강태처럼 초록색 인생 직진하세요. 고맙습니다. 태연 씨, 네. 오늘도 열심히 전통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도 이 태안 서부시장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열심히 일하시는 상인분들 보면서 정말 배운 점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고 즐겁게 촬영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6시 내고야 합류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왔다야. 저는 전통시장 네. 체질이구만. 맞습니다. 합격. 합격, 합격. 어머, 어서 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누구야 이게. 너무 반갑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어머니 여기서 수산물 가게 하시나 봐요? 네, 와서.
와서 보세요.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와, 이게 보기에도 너무 싱싱하고요. 크기도 진짜 크네요. 네, 너무 좋아요. 싱싱하고요. 어머니, 이건 무슨 조개예요? 이거? 조개가 엄청 큰데 주먹만한데요? 오, 이거? 엄청 좋죠? 크다. 예. 네. 이게 바로 새조개입니다. 와, 오, 진짜 새조개. 새 부리가 있네요, 안에? 맞아요, 신기하죠? 네. 오, 진짜 이게 새 부리 모양이야, 이게. 요 새조개로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새조개 샤브샤브인데요. 요즘이 딱 제철, 이맘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요즘이 또 새조개 철이군요.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어 국물이 우러나면 새조개를 넣어 샤브샤브. 정말 맛있겠죠? 여러분 함께 하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조개 샤브샤브. 오, 어머니는 새조개가 너무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데 이 새조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 서해안 앞바다에서 잡아온 건데요. 엄청 싱싱하고 좋아요. 요즘 또 새조개가 제철입니다. 그렇죠. 제철이라 짱이에요. 제철 새조개로 만든 새조개 샤브샤브. 혜연 씨가 바로 맛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다람쥐가 새조개를 먹고 계십니다. 와. 저는 이 새조개 샤브샤브는 처음 먹어봤는데 이 새조개가 식감도 너무 좋고 단맛도 더 강한 것 같고요. 채소 육수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저 왜 이 새조개 샤브샤브를 이제 알았는지 후회가 될 정도로 다음에 진짜 꼭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맛 표현도 너무 좋고 한데 혜연 씨 합류하셨는데 네. 신고식 한번 가야죠. 아, 이런 신고식. 의견이. 야. 그러면 제가 성대모사 3종을 아, 성대모사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살짝 고음으로 양념만 조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이름 에준이라고 다 같이 한번 따라볼까? 에준. 어, 김나라 전통시장에 합류했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Would you please give 양념을 너무 많이 친 거예요. 좀 욕심을 냈습니다. 첫 번째 성대모사 박희진 선배님 들려드리겠습니다. Alright. 나 빠빠라빠빠 박희진이야. 괜찮아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개인기 Would you please 보여줄래? 두 번째는 오강록 선배님. 더 듣는다. 어머. 새조개 너무 맛있다. 아주 아주 Let's continue. 한번 이어가 볼게. 세 번째 Let's go. 세 번째는 외국인 분이에요. 외국인이요? 크리스티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6시 내 고향 너무 좋아해요. 아이고 세상에. 야, 우리 신입생 강혜연 김나라 전통시장 입학을 축하합니다. 왕관! 맛깔나는 서해안의 겨울철 별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태안 서부시장은요. 바다랑 가까이 있어서 싱싱한 수산물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새조개 철이거든요. 영양가 있는 거, 좋은 거, 싱싱한 거 드시고 이 힘든 시기 코로나 이겨냅시다! 오늘도 힘내라! 전통시장! 대한 서부시장 파이팅!